아, 양말이 이거 풀튼 양말이 됐네. 무한도전은 안 해? 응? 무한도전은 안 해? 무한도전은 뭐 당분간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아 그럼요. 그래? 있지? 그럼 당연하지. 그럼 얼마나 했지? 무한도전? 13년 했죠. 아호 오래했다.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나도 야. 그 프로그램에 애착이 있고. 그렇지 형도 좀 그렇지. 어, 나도 형도 초창기에 나와서 이렇게 또 어? 그러니까 우리를 자리 잡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프로그램에 애정이 있죠. 우리는 이러고 더 나이 들어서도 보겠지? 그럼 형. 그지?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게. 형. 응? 나도 뭐 2년밖에 안 남았지만 50은 어때 형?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내가 딱 스타트해서 목적지 딱 정해놓고 딱 스타트. 그 길로만 가는 거야. 근데 변수가 워낙 많잖아. 이제. 많죠. 이 지금 현장에서도 얼마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 유연한 대처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난 그게 되게 좋더라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적인 변화도 분명히 좀 있겠지만 여유를 신체적인 변화는 많아졌지. 많이 그렇지. 잘생겨졌으니까 30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생겨지고 형? 그랬으니까 그럼 형 지금도 잘생겼지만 30대에 더 멋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나 30대 때 형 봤는데 난 지금은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봐 왜? 그가 저 부담스러워할 거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는 안 보거든 이렇게 안 보고 약간 이렇게 봐. 아, 잘생기긴 했어. 네. 아 형이 그리고 아까 실루엣에 기가 막히더라고. 아까 여기 아드님도 얘기하시잖아. 근데 형, 나 진짜 그건 물어보고 싶어. 뭐. 잘생기게 살면 어때? 근데 사실은 나는 뭐... 좀 부럽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얘기를 요 근래 들은 게 아니라 내가 한글을 깨우치고부터 늘 들었던 얘기니까 그게 사실 근데 이제 잘생겼다는 얘기는 좋긴 좋지. 그지? 좋긴 좋. 형 느껴지지 내가. 아니 그리고 보는 시선이 다르잖아 일단. 아, 그래. 어. 사실이야. 아니, 이렇게 가면은. 이게 오잖아 이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보는 시선이 다르. 이게 보는 시선이 다르. 이게 다르잖아. 아 좋다. 그러니까. 형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내가 물어봐도 안 했겠지. 아유 뭘 내가 이랬겠지. 아 그렇지. 그지. 근데 뭐. 아 근데 좋다. 그래. 형. 어? 네. 형은 꿈이 뭐야? 형은 꿈이 뭐야? 이게 공식 질문이야. 형은 원래 영화 배우가 꿈이었어? 아니, 전혀. 난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적극적이진 않은데 나태해지거나 이런 건 또 내가 못 참지.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 내 취미가 없거든. 취미 뭐야? 어, 형. 나도 취미가 없어. 난 취미가 없어. 나는 그 헬스클럽 가는 거 외에는 뭐. 그거 나도야, 그거. 그것도 사실 헬스클럽 가는 것도. 나도 그냥. 건강을. 나는... 형, 내가 먼저 얘기할게. 야, 네가 MC고 말을 시키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니야? 아니, 왜 좀. 아니, 왜 여기 왜 이 프로그램이 이따위야? 참, 정말. 아니, 나도 운동을 내가 이제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막 운동이 막 너무 막 미칠 듯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야. 나도 아니야. 어떤 분들은 진짜 취미가. 너무 많은 분들이 있잖아. 난 그게 참 부러워. 나도 사실 인간관계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 나도. 내가 그렇잖아. 형 그래? 나 친한 사람 손에 꼽지. 내가 연락하는 사람 손에 꼽아. 왜냐면 또 형, 이게 인간관계를 넓히려면 그만큼 시간을 엄청 투자해. 만나야 돼. 그리고 만나야 돼. 그래, 내가 그걸 못해. 그걸 못해, 내가.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희한한 게 사람들은 너하고 나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는 안 하지는 않아. 그지 그지. 하지만 막 뭐 이런 건 아니야. 예능 같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나가면 내가 되게 어색해. 엄청 어색해. 쑥스럽고 막 내가 막. 그러다 와 뭐 이러는데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게 변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서야 좀 나 같아. 나는 요즘 나 같아. 요즘 내가 나 같다고. 요즘 내가 나 같다니까. 이게 나야. 그 우리 새로 찍는 감독님들한테도 그러거든. 잘하지 말자. 우리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다 보면은 그게 잘될 땐 모르겠는데 안 됐을 때는 상처가 너무 크죠. 그 화살이 가. 남 탓을 자꾸만 하게 돼.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도 이제 최근부터 좀 얼마 전부터 그걸 그런 거 있었잖아. 왜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사람을 옥죄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잘하려고 나 혼자 그런다고 되질 않아요. 안 돼. 그거. 그리고 내가 너무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 불편해. 불편해. 그렇다고 사람이 이게 욕심이 왜 없겠어. 다 잘 되고 있지. 아, 이거 사람인데 그거 당연한 거지. 그것도 적당히 부려야 돼요. 적당히. 정신 맛있게 잡혔어? 네. 아이고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뭐 식사하셨어요? 예, 네. 잠이랑 한 숨 하셨고. 예? 네? 잠이랑 한 숨 하셨냐고. 아, 잠은 못 했고 계속 네. 토크했습니다. 이제 쉴 만큼 쉬셨으면은 네. 또 고구마 캐러 고구마 밭으로 가. 사장님은 또 되게 좀 되게 따뜻하셨다가 갑작스럽게 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나는 좀 성격이 예. 아, 평소에도 좀 엄격한 편인데 예. 특히 일 앞에서는 더 엄격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좋은데 저쪽 파트로 가시면 좀 더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사장님이 지금은 되게 따뜻하시거든요. 근데 아, 지금 일 안 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 갑시다. 예. 예. 뭐 재석 씨가 운전 좀 하실 거죠? 아 예, 그럼요. 예.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앞으로 직진. 아이 어머니 여기는 과일이 어떤 게 유명해요? 지금 복숭아철이잖아요. 이쪽은 과일보다는 밭작물. 아 여기는 네. 여기 모아는 마늘 양파가. 아 요즘 근데 저기 마늘 양파가 조금 농사꾼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농사꾼의 서러움이. 예. 네. 흉년이면은 가격이 하락해서 서글프고. 흉년이면 또. 흉년이면 네. 수확할 게 없어서 서글프고. 아이고 참. 아, 이게 농사가 네. 정말 뭐 저도 잠깐 지금 뭐 해봤지만 아,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많죠. 예. 그래도 저는 다시 태어나도 농사꾼이 되겠노라고. 진짜요? 예, 왜요? 말이에요. 이 생명을 만지잖아요. 그래요. 와, 네. 아, 어머님이 철학이 있으시네. 그러니까요. 생명을 이게 또 키워보시고 가꿔보시니까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 아름답습니다 여기. 아이고 멋있어 멋있어. 그래서 아. 시골에 사는 재미가 그러니까 있고 또 맛있어요. 예. 여기 이렇게 계시면은 아 서울에 오면 갑갑하실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니라 목포만 가도 답답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뻥뻥 뚫인데 이렇게 보시다가 또 여기는 또 이제 평야가 많으니까 평야가 많고 네. 강이 아니고 바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물이 들고 나오고 하면서 네. 늘 새로운 변화가 있잖아요. 에어컨 쐬고 있으니까 내리고 싶지가 않다. 이제 안 내리고 싶을 거예요. 예. 저는 뭐 어서 내려가지고 일을 하고. 아, 나 이 형 정말. 저기다. 아, 좋네, 좋네. 이거야, 이거야. 이거. 저렇게 잘 수확을 하시네. 줄기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확을 하신 거구나, 요거는. 그렇죠.
원래는 이걸 예. 기계가 이렇게 커터를 하거든요. 예, 예. 우리는 이제 이 밭에서 무를 심을 거예요. 무? 예, 이 줄기를 걷어내지 않으면은 예. 나중에 이 줄기 이 마디마디에서 싹이 올라와요. 아. 그리고 무밭이 아니라 고구마 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낫으로 쳐주는 일을 예, 해주셔야 예. 돼요. 돼요. 자, 이걸 머리채 휘어잡듯이 예. 보시는 거예요? 보고 예. 있죠? 응. 머리채 휘어잡듯이 딱 잡아가지고 아니, 저 밭에만 오면 목소리가 좀 예. 달라지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 평소에도 엄격한 편인데 이 일에 있어서는 예. 맞습니다. 더 엄격하다고. 그렇게 하셔야죠. 자, 머리채를 휘어잡듯이 잡고 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치면 돼요. 예, 예. 예. 그래갖고 먼저 친 것을 이렇게 이제 같이 예. 아, 쓱 걷어내는 거구나. 예. 아. 자, 그렇게 해서 이게가 한 움큼이 되면은 예. 자, 이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네, 네. 예. 한번 해 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해 봐 한번. 자. 예, 형님. 더 뒤로 가셔야 돼. 예. 그렇게 가면 힘들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무서워 갖고 어떻게 할까? 자, 아, 예. 나와 보시오. 예. 이거 무서워하지 말고 탁탁 쳐 버려야 돼. 예. 비켜봐야죠. 어머니, 제가 또 할게요. 아, 나 이거 정말. 제가. 아, 죄송 진짜.